뛰어난 음악적 성과로 6월 1위를 차지한 가수 황영웅은 현재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관객들의 인기와 사랑은 그의 특별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주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다. 황영웅은 지난 6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실력과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는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물론 새 앨범도 발표해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의 앨범은 빠르게 차트를 장악하고 높은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음악 산업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영웅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가 대중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은 그가 TV 프로그램과 광고 캠페인에 끊임없이 참여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올해 7월에는 황영웅의 복고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을 설레게 했다. 그는 각종 방송 출연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뜨거운 퍼포먼스와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력 향상과 음악적 영역 확장을 위한 황영웅의 부단한 노력은 널리 인정받았다. 감성적인 보이스뿐만 아니라 매 공연마다 진심과 열정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월에 그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보여준다. 황영웅은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앨범 판매, 생방송, 광고 계약 등입니다. 그가 참가하는 행사별 출연료는 6월 누적 수입이 최대 8억 원에 달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특별한 점은 이러한 성공 뒤에는 가족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영웅의 부모는 아들의 모든 활동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하며 아들이 이룬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그가 경력을 쌓는 데 있어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일 뿐만 아니라 영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황영웅의 행보는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그는 대중과 팬들에게 계속해서 강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복권은 기대되는 일이자 그가 가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해서 확고히 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